한국은 저는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육개혁을 하고 싶으면 네네. 사회개혁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초등학교 예를 들어 인성교육을 하자 네. 뭐 이렇게 교육 방침을 세웠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중심이 아니고 뭐 놀이라든가 뭐 이제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시민의식 교육이라 이런 걸 중심으로 돌아가면 예. 부모들이 더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초등학교는 좀 덜하지만 네. 부모님들이 와서 공부를 좀 시켜야지 이러다 우리에 뒤처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더더욱 그렇고요. 더더욱 이제 그런 게 안 되고 안 먹히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불안해한단 말이죠. 네.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고 나중에 낙오 될까 봐 네. 그 불안이 엄청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그게 입시에 대한 과열 경쟁으로 나타나는 거고 한국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락하게 네. 된 주 원인인데 그 배경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대학을 안 가면 좋은 대학 못 나오면 밥 먹고 살 수도 없고 네. 성공하고 출세할 수 없다. 예. 이런 어떤 학벌주의 소위 예. 학벌주의죠. 네. 출세죠. 출세. 출세. 출세에 네. 필요한 도구로 전락한 거.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네. 만약에 대학을 안 가도 뭐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또 대학 안 나왔다고 무시 나가지는 일도 없고 네네. 만약에 그렇다면 무시가 더 크죠. 네네. 존중받지 못한다면 네네. 그런 일이 없다면 길을 쓰고 다 대학에 보내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네. 사회개혁이 전제돼야 된다. 교육개혁이 되려면 먹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사회개혁을 하면서 교육도 그러면 입시 위주로 가지 말고 네네. 진짜 인성교육 이런 과자 하면 부모들이 오케이 할 거 아니에요. 좋다고. 네네. 근데 사회는 그대로인데 교육을 그렇게 바꾼다 그러면 부모들이 좋아하겠어요. 아... 어떻게든 학원 보내지. 네. 그래서 북유럽 같은 나라들의 사교육이 없는 이유는 사교육을 금지시켜서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어허. 대학을 안 나와도 괜찮은 사회. 네네. 대학을 안 나와도 뭐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지 않고 예.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당연히 자식들한테 공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지 않고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대학 가라고도 안 하죠. 네. 가고 싶은 가라. 그래서 일찍이 거기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직업을 선택해요. 네, 일찍이. 네. 나는 뭐 목공에 소질이 있으니까 조각을 하겠어. 어허. 나는 기계 쪽에 소질이 있으니까 네, 네. 기계공이 되겠어. 이래 일찍 직업학교를 가요. 네, 네. 그리고 정말로 대학 가고 싶은 학생들이 가는 거죠. 아, 공부 잘하고 네, 하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는 출세인데. 그렇죠. 우리 출세가 기본이죠. 네, 네. 웬만한 사람들은 가고 싶은 애들은 대학에 가게 해주고 그 문이 그렇게 엄격하지 높지 않다는 거죠. 그 대신 네. 졸업이 힘들죠. 보통 유럽이나 북유럽은. 졸업이 힘들다. 네. 아, 공부를 해야만 졸업할 수 들어가기 쉽고 들어가긴 쉽고. 그 대신 그러니까 아무나 안 가는 거예요. 아... 들어가는 건 쉽지만 졸업은 못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공부머리도 있어야 되고 네 공부머리도 있어야 되고 네, 우리 네, 한국은 네. 사실 수능만 통과하면 네.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놀고 먹기가 돼요. 좀 네. 물론 요즘엔 좀 어려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능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 거지 대학 들어간 이후에 졸업 못하고 이런 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잘못된 거죠. 네. 대학 교육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입시 왜 암기식으로 공부해가지고서 잘 찍어서 대학에 들어갔다 이걸로 결정이 되면 인생이 네. 이거는 훌륭한 인재 뛰어난 네. 인재를 키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유럽처럼 잘해도 한국도 대학에 안 가도 되는 사회 네네. 그리고 진짜로 공부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대학 가고 예. 그리고 들어가기 쉽고 졸업하기 어려운 네. 시스템 이렇게 갖춰지면 자연히 그냥 한국도 사교육 사라지고 공교육 정상화되고 윤석열이 꿈꾸는 세상이 와요. 아, 사교육 없는 세상이 온다? 네. 네.